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이후에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동환 변호사님, 그 원고 측의 선거 변호인단의 일원을 활동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검증이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보면 검증은 이제 재검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돼 있습니까? 아, 저희 재판에서 바로 재검표를 한 다음에 예. 감정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예. 지금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감정 신청서 제출되면 상대방이 또 의견을 접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날짜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법률 지식도 필요하니까 되게 변론 준비길 또 변론길 이 과정 그다음 마지막 검증까지를 이렇게 나누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독자들이 저 시청자들이 아실 수 있게. 아, 네.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변론 준비기를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했죠. 네네네. 변론 준비기는 주로 뭘 합니까? 저희가 이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부분이 굉장히 거대한 쟁점이고,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식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양쪽에서 주장할 것인지 간략하게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바로 변론 준비 길입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소송 당사자들 원고하고 피고가 그런 재판에서 쟁점 사항을 일종의 정리정돈하는 것이 변론 준비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따르는 것이 변론 길이죠. 네. 변론 길에서는 주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논합니까? 어떻습니까? 변론 길에선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서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을 합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 부분을 주장한 경우에 그게 바로 공격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아니면 증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수단 사실 조회 아니면 뭐 감정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주장에 알맞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수집이 변론 기일에는 재판부에 제출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 기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고요. 예. 저희가 원고가 이제 제출한 방법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적절한지 판단해가지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절차에서 변론 준비길, 변론길,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 변론 기일을 충분히 진행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변론 그럼 그 과정에서 검증 기일이란 것이 지금 전번에 있었던 6월 28일이지 않습니까? 네. 선고 무효 소송에서 검증 기일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재검표였어요. 재검표. 검증을 하겠다. 이제 판사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겠다. 이런 게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검표를 처음에는 곧바로 11월 19일인가 10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저희 변호사분들께서 아니 이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전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정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일체 얘기 없이 내가 표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한 차례 연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기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재검표지만 법률용어로서는 검증기일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판결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재검표. 재검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거에 동원된 모든 전자적 장비들 먼저 감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외부적 개입이 없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로소 셀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일관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한 48년째 지금 살고 계시고, 이제 전직이 공인회계사를 하셨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이경복 선생님을 이제 좀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듣는데, 이제 확실히 그분은 한국에서 28세에 떠나셨지만, 한 50년 정도 캐나다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영어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더구먼. 6월 28일 날 천대엽 대법관이 주재하신 것은 리카운터, 재개표지 포스트 일렉션 오딧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경복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명료하게 그 사람들은 쓰구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데, 아, 그건 재검표지, 리카운트지, 리카운트하고 오디트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일관되게 일단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표만 골라서, 유효표만 골라서 세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오신 거네요. 그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캐나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일렉션 어디팅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리카운트 단순 리카운트만이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훈련을 굳이 받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게, 그냥 사람이 그꼭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그런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있을 때 진짜 투표지가 있고 가짜 투표지, 그거를 어떤 사람은 돼지 우리 안에 내 소유 돼지가 있고 다른 사람 소유 돼지가 있는데, 당연히 주인은 내 소유권만 세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있는 것은 진짜 투표지만 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료한데, 그런 천대엽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법훈련을 올리 하시고, 그야말로 뭐 수만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그냥 대법관이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냥 리카운트를 먼저 하게 됐는지, 투표지 진위를 왜 뒤로 미뤘는지,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했죠. 왜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정식으로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아니, 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 사용된 이제 전자 장비들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인식 체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관들도 경력이 오래된 법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뭐 원칙적으로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그런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관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당일날 이제 6.28 당일날에 뭐 유무효표를 본인이 직접 가리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가렸는지 불분명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 재질이라든지 기표 도장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저도 이제 생각이, 그날 대법관들이 다 그냥 천대엽 대법관이 유효, 무효 이렇게 결정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관이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뭐 판결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본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장기 당일 투표지 그렇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게 있으면은 제가 대법관 자리라고 했으면은 이제 생각해 보자는 작가는 그렇게 아 내가 대법관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의심이 조금이라 있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감정 절차로 넘기는 것이 본인 책임도 그렇죠. 좀 덜하고 욕도 좀덜 먹게 되는데 일단 만일에 도령에 이동환 변호사님이 대법관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 이상한 부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보류했을 것입니다. 보류를 하고 최대한 많이 그런 표들을 모아뒀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원고 피고 다 의혹이 확실하게 풀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의혹도 풀리고 또 이게 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로에선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전대엽 대법관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를 하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변호사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유무효표를 판단한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처음 듣네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기준이 없어요. 법률에 만약에 이제 사전투표관리관 인에 어떠한, 이상이 있으면은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대로 가면 되는데, 그 공직선거법이나 뭐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이런 법률, 법령에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혼자서 그냥 그 순간에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법에 의한 판단인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그 결과로 나온 수치들을 바로 다음 날인가에 이제 언론에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뭐랄까 섣부른 조치다. 굉장히 잘못된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재량권을 오남용한 경우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아직 대부분이 요구했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가 제출이 안된 상태라는 이야기시죠. 원고 측에서. 네, 아직 지금 저희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더 확실하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하자 뭐 이렇게 또 의견이 나누시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는데요. 사실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주목했던 것은 4월 15일에 그 스캔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물었지만 거의 일격,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 선관위 측의 자백을, 뭐 자백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저는 또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냥 자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백이라 하기에는 사랑이 고백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동환 변호사님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하셨는데 이그 장소에 대부분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전후 상황, 맥락, 그 당시에 뭐 전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원본 확인을 요구해서 좀 황당해하던 그런 표정, 그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한번 묘사를 좀 해주시죠. 본인 아유, 입장에서. 그 부분은 민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을 그렇지만 하시는 것 그건 민경욱 버전이니까 이동환 버전은 당사자니 그때 같은데. 어떻게 순발력 있게 계속 그렇게 대법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걸 좀 리얼하게 묘사해 달라는 거. 난 그게 압권이었거든요. 아니, 저는 초지일관 그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날, 이제, 그 재검표 장, 그 501호 회의실 들어가기 전부터, 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투표지들을 이제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옆에 이제 문수정 변호사한테, 이거 이따가 할 때, 이거
원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계속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변론을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너도나도 이제 손 들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법관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또 이제 유승수 변호사, 뭐 도태우 변호사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응어러진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변호사분들께서 감정이 이제 격화되려고 막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계속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손을 아예 일어서서 들기까지 했는데, 이제 누구누구 말씀하세요. 이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간신히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잡았구나. 네. 전두엽 대법관께서. 그걸 예를 들면 뭐저뭐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특정 기자 함께 주는 거니까 그게 엄청나게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수 있는 사건이었네요. 저는 주차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빨리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간신히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격화되는 와중에 이제 천 대법관님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 원본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하고, 대법관님께서도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성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원본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본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 한번 여쭤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피고측에게 전대협 대법관이 직접 여쭈달라. 제가 뭐 직접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재판은 이제 뭐 재판장님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약간 잘 제대로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느낌이. 다음 분 얘기하시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아닌데,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미지 파일 원본뿐만 아니고 지금 통합 선거인 명부도 지금 은밀히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 통합 선거인 명부도 원본이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천대엽 대표, 그건 다음에 하시고 일단 뭐 이거 물어봐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쪽에다 이제 직접 여쭤보신 거죠. 그 원본 파일이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마지못해. 마지못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한테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이 이 영상으로 일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마저못해 천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그 이야기는 천대엽 대법관이 투표 이미지 원본 확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 뉘앙스인데 중요하네. 저는 거의 뭐 때를 쓰듯이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원본성을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제는 원본이 있냐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님 뭐 피고 측 어떻게 원본 파일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 선관위 직원들이 한 17명 나와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담당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더라고, 잠깐. 그러더니 뭐별 생각 없이 원본 파일은 없고 제출한 것은 사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순간 황당해가지고 네? 이랬어요, 제가. 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삭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날 이제 7, 8명 정도 선관위 측들이 수군거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셨죠. 좀 당황한 듯한. 근데 자기네들이 이미 삭제했다고 이미 얘기한 적도 한번 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아마 한참 전에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서면 공방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사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법정에서. 했었고, 예. 그리고 그때도 김성한 대법관께서는 주심이었을 때 바로 그 기일이었어요. 그 기일에 자기네들은 공개적으로 이걸 제출하기 싫고 이제 재판부만 볼수 있도록 이제 뭐그 사본을 제시 명령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고는 못 보고 이제 재판부만 볼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대략 2020년도 10월 네, 무렵으로 그렇게 10월 보면 11일 되겠습니다. 무렵입니다. 10월 10일 무렵. 그러니까 그 당시 김상한 현재의 법원 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상한 대법관이 이제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던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김상한 대법관께 여쭤봤거든요. 선관위에서 이미지 파일 사법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제출한 형식이 문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은 USB를 제출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거는 그때 10월 모임이 아니죠. 그 다음 변론 준비기일입니까? 아마 그 10월 달이었어요. 그 10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소에서 그런 달이었어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관위가 우리가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본 제출 명령에 따라서 제출했으면 그 다음번에 변론 준비기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그렇게 답을 아마 받았습니까?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에. 그랬더니 당황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때. 참, 뭐, 제가 존경하는 대법관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던데, 어쨌든 뭐, 나는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아,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든 간에 이제 오늘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삭제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 피고처로 나왔는데, 그건 피고측은 그때는 저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분들이 이제 답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륙 아주에게. 8월 10일 날 제출을 했던데 황당했죠. 제가 정식으로 구성명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미지 대륙 파일. 아주에서 8월 10일 날, 2020년도 8월 10일 날 제출했다는 거죠. 2020년 맞죠? 8월 9일 제출한 걸로 돼 있군요. 아, 8월 8월 9일, 9일.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월 9일 날 제출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열렸던 김상한 주심이 주재했던 변론 준비기일에서 이동환 변호사 그 문제를 한번더 접었으니까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넘어갔다 이야기죠. 지금 그 답변을 보니까 개표 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다음 선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모두 회수를 해서 통합 물류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이 유출되거나 그 투표지 분류기가 도난될 것을 대비해서 운영 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게 문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동한,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읽어 드리는 예. 그 서면이 참좀더 공론화됐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이동한 변호사님이 공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 공이라고 할 것까지.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옛날에는 그 한참 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논쟁을 많이 해봤지만
대법관이 그렇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음에 감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걸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말머리를 잡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압박해 나가는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 0.00 몇 초를 딱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0.00 몇 초를 확인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결국 천대엽 대법관이 마지못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고 아, 그건 마지못해서 참, 네.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던 것 예. 같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은 놓쳤는데 저는 그 가치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동환 변호사의 공적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보통 사람이 못하거든요. 서로가 막 이야기를 오고 갈때 그냥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얻어내야 될걸 그냥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끝까지 공식적으로 그걸 묻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도록. 아, 제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관련이 있는지. 크시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관련해서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거에 의하면 8월 9일 날 선관위 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신들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김상한 주심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야기죠. 그리고 10월 달에 그걸 한번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거의 1년 정도 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그러면은 제가 너무나 황당해 여기는 거는 지금은 포렌식 검정이라는 것이 거의 뭐 경찰서에서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 검정을 하고 그러면은 원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뭐 관행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뭐 대법관들이 써놓은 그런 그 판결문 보니까 뭐 아주 일상이더구먼요. 뭐 특정 가중법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냥 뭐 디지털 자료로 하면 원본성 확인, 해시 파일 원본성 확인 이런 게돼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김상한 대법관이나 그다음에 현재의 천대엽 대법관이 아무도 가장 증거물 채택의 핵심적인 그런 원본성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게 난 황당하거든요. 그걸 꼭 그날 6월 28일 날 마지못해서 확인해 줘야 되냐 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뭐 IT 기기가 일상화되었고 그 실무에서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실무자들 일선에서도 전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이신데 그걸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모른다? 모를 수가 무능할 건 없죠. 없고요. 예. 사실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6월 28일 날 확인한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좀뭐 슬픈 얘기지만요. 그걸 우선적으로 재판장이 나서서 먼저 확인해줬어야 되죠, 사실. 그렇죠? 이 디지털 증거가 제출됐는데 이거 원본입니까? 먼저 확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그 디지털 증거로 제출이 되었을 때에는 양쪽 당사자 원고 피고 하고 판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것이 원본의 무결성이 있는지 무결성이 유지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본이라면은 그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를 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 아니면은 지시 아니 최소한의 어떤 언급이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은 보면 법조인답지 않게 상당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법관들을 다 대하시네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노한 것 자체가 뭔고 하니까 모든 그 직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증거물이 제출이 되게 되면 재판부가 의뢰의 소위 그런
증거물의 무결성,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대법관을 보좌하는 밑에 연구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8월 달에 선관위 측에서 4월 15일 생성된 투표지 및 파일을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면 벌써 8월 달 전후에서 증거물을 채택하기 이전에 원본성을 확인한 작업이 굳이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서야 뭐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까지 괴상망측한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법원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게 이제 옛날에 선관위 위원장을 하시고 욕을 많이 먹고 퇴임하신 권순일 대법관이 주류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격리 자료를 압수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한 그런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거기 보니까 그걸 해 가지고 당장 그 포렌식 검증을 해가지고 해시 파일을 검사를 하니까 그 가운데 뭐몇개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몇개 틀리는 걸 가지고 검찰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증거물을 채택하기 전에 이 증거물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중대한 그런 국가적 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피고 측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직 김상한 대법관은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냥 뭐 실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저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고의적으로 외면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뭐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고선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라고 되는 것이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과 편람에 의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률이나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일개 기관의 그냥 계획 아닙니까? 그것이 법률에 의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편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도 그 증거 자료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립한 이 공문을 또 증거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여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삭제한다는 그 문구가 딱한 줄이 있어요. 한 줄이 뭐냐면은 해당 투표지 분류기 그뭐 저장된 파일을 폐기할 경우에는 투표지 자체를 폐기할 때 이제 모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쟁송이나 이런 게다 해결되고 아니면은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투표지 자체를 폐기하게 될때그뭐 저장된 뭐 파일도 같이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제출한 답변조차도 자기네들이 제시한 그 증거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맞았구나.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위반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공직선거법이라는 상위 법률이 있는데 상위 법률을 그냥 무시하고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규조차도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삭제를 했다면은 누가 삭제를 했는지 그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그거를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성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 관련된 삭제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그 삭제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떤 공문이 작성이 되었는지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그거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언제 정도 그런 답변서 그걸 법률 문건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준비 서면이죠. 준비 서면을 아까 말씀드린 예. 8월 9일자 피고 제출 준비 서면에 주민 네, 서면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통상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내규나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또 그렇죠. 많은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선의를 갖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런 내규라든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그 벌금이라든지 것이 뭐 연금 삭탈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걸다 공무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용감한지 그게 참 미스터리한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편람에 의하더라도 투표지가 필요 없게 됐을 때, 폐기할 때 같이 폐기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임의로 삭제를 했는지, 예, 아직까지 지금 해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내부 편람에 따르더라도 결국 실물 투표지를 뭐 삭제해야 할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삭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런 점검물이 있는 거네요. 실물 투표지하고 투표지 이미 파일이라는 것은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행법을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인데도 행법을 이렇게 보니까, 행법 제155조인가를 보니까, 위변조된 그런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자, 그리고 그 제출된 증거물을, 위변조된 증거물을 재판에 활용한다는 용어는 없지만, 활용한 자도 거의 동등한 정도의 벌을 받던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조와 변조의 형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참, 오늘 저 이동환 변호사님 참잘 모셨네. 좀 자주 나와 주셔야겠네요. 그동안 뭐 이렇게 약간 아리송하던 걸 역시 변호사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나 확인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증거물이 제출됐을 때 지난 8월 달에 왜 김상한 대법관은 그 희화에 많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증거물의 위변조에 대한 그런 대조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훗날 다음에 이 문제가 까발리게 되게 되면 대법관들도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으로 그걸 피소라고 합니까? 그런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법체계 하에서 아니면 현 정권 하에서 뭐 현직 법관을 그런 식으로 처벌하게 된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을 소홀히 대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확인을 어렵게 한 경우에 아니면은 법 원리에 맞지 않게 아니면 누적된 판례와 어긋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증거물이 제출이 되면 일종의 절차 프로토콜이 저는 있을 걸로 보거든요. 증거물이 제출이 되면 디지털 증거물 같은 거 제출이 되면 그다음에 뭘 확인하고 뭘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상한 대법관이 완전히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저는 다음에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변호사로서 치욕적이었죠. 그 선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뭐 주장하기로는 이뭐 통합 선거인 명부나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뭐 개인 정보가 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한테 보여줄 수 없고 재판부만 볼수 있게 뭐인 카메라 방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사실상 공개는 하지 않되 해당 뭐 담당 주심 법관만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극구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다. 양쪽 다 공이 공개된 증거로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증거 제출이 아닌 증거 제시 명령이라는 민사소송법에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증거 제시 명령에 의해서 일방 당사자가 제출이 아닌 이 법관에 대한 제시만으로 법관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김상한 변호사는 뭐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번에 그런 그 검증 기일, 6월 28일 인천 연수구 검증 기일에 천대엽 대법관이 이제 나오실 때는 그런 소위 가장 중요한 핵심 점검을인 실물 투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란 이런 아주 몇 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뭘뭐 발표를 하러 뭐 연설을 하러 갈 때도 뭘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들어오셔가 6월 28일 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김상한 대법관에 비할 바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렇지만 천대엽 대법관도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상 진작에 하고 싶었던 법원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재검표를 그냥 6월 28일 날 그대로 한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물론 뭐 재검표 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 검증을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제 재판에 뭐좀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젊은 변호사들도. 예. 비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유한 거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진짜 정말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 좋다. 일단 세 보자. 세 보는데 QR코드만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결과는 QR 대조는 해보지 못했고 그냥 제대로 된 표만 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QR코드도 결국은 그 기표 도장 이미지와 그 다음에 QR코드 이미지와 QR코드 일렬 번호가 동시에 검색이 되는 그런 그 소위 프로그램을 원고 측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앙선관위 측이 이미지 대조를 극구 반대하는 것을 또 천대엽 대법관이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반대를 떠나서 대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본을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4번과 당일 투표지 지금 6.28때 투표지 이 스캔 파일을 대조하자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장은. 예. 근데 그럼 그 4번이 과연 원본과 똑같냐? 이거는 절대 담보가 안 되거든요. 예. 이미 자기네들은 이제 원본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4번하고만 대조합시다. 이러면은 그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준비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 선관위에서 제출한 이미지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아, 가만 계십시오. 그점 분명히 좀 하시죠.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그 부분.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아주 그냥 딱 그냥 읽어 주시죠. 재판부에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셨어요. 며칠입니까? 8월 17일 날? 2021년 8월 17일 날. 네, 8월 17일 날. 8월 8월 7일. 17일. 17일. 야, 8월 17일이네요. 어제인가요? 예. 성명 준비 명령.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성명 준비 명령에 투표지 이미지 대조 증거 조사에 관한 예. 피고의 의견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피고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비교 대상 이미지 파일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 신청을 할 것인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요. 예. 사실상 이거는 원고 쪽에 또 사실 숙제를 준 거예요. 원고 쪽에. 이미지 파일 동일성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이미지 파일 대조를 위한 증거 신청을 할 것인지. 이거 사실상 피해 가려고 또한 거거든요. 이미지 파일 동일성을 피고가 선관위에서 그 자기네들이 삭제했다고 하는 원본과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피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참. 그럼 피고한테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답변이 뭐냐면요. 일단 원본은 삭제했는데 우리가 USB로 제출한 그 사본은 어차피 그거를 복사를 해서 보관용으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이고 정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USB가 원본이고 정본이다. 그러므로 이 USB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선관위가요.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본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 측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가 삭제했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거가 USB를 달랑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그게 원본과 일치하는지, 예,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대개 범죄자들이 아니면은 원본을 삭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이 사건과 별도로 일반적인 종류의 행사 사건에서 그 소위 그 범죄자가 소위 범죄 증거라는 것을 그 일종의 원본이라 보시죠. 그것을 그 삭제해버리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럼 재판의 판결이,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피해자한테 묻습니까? 가해자한테 묻습니까? 가해자가 삭제를 했을 경우에요? 가해자가 칼을 그냥 숨겨버렸다. 그리고 나는 범죄 안 했다. 그런데 정황상을 볼때 이게 분명히 범죄를 저놈이 했는데 원본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그 소위 이야기에서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에 대한 그런 책임을 그렇게 온전한 재판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재판관이면 통상법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근데 일단 만약에 죄가 문제되는 이제 피고인이 자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선량한 시민이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검사가 뭐 휴대폰을 제출해서 이걸 기소를 했다. 그걸 근거로 기소를 했다. 근데 그 증거가, 디지털 증거가 조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 자체가 증거로서, 설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검증이니 뭐 감정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서 자료를 내는 것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관위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증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 소송의 목적은요. 근데 그 자료를 제출한,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해진 예. 예. 거죠. 예. 네,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왜냐면 삭제를 했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더 이상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삭제를 한 놈을 죄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검증을 못하게 가로막은 피고한테 불이익을 줘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대법원이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계속 진행하려고 해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할 사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물투표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물투표지에 의해서 당선 뭐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공직선거법상 전자 장비에 의한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자 장비에 의해서 실물표를 스캔한 파일을 노트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전자 자료를 개표 상황표로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전자적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 개표 상황표를 토대로 표가 세워졌고 당선인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예, 네, 그 전자 자료가 없다.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를 스캔한 것이잖아요. 전자적으로 만든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것은 전자화된 투표지입니다.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한 투표지예요. 그 전자 파일이. 그 전자 파일을 삭제해버렸다. 더 이상 당선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근본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대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관위 측에다가 이거 사본인데 원본이랑 동의를 하다는 걸 어떻게 할래?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있긴 하지만 답변할 재간이 없죠. 삭제를 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삭제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 회수를 해서 노트북 장비를 회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뭐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은 저는, 뭐, 그나마 좀 진행은 더할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오늘 않고서는, 예. 뭐 이렇게 이동환 이미지 파일. 변호사님이 뭐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뭐 어떻든 간에 참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네. 네. 거니까 어떻든 간에 그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기준점이나 잣대를 다 없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28일 날 재검표 과정에서 가장 뭐큰 발견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배추니 투표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게그 양반들 입을 통해 가지고 전대협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고 삭제했다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행한 네. 상태인데 만일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위변조본,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위변조본이라는 걸 보니까 대개 이제 그런 바실리아 TV의 조시아님이라든지 미디어A의 그런 대표님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산 전문가들은 대개 그 당시에 생성된 제어용 컴퓨터,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것은 삭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네. 어딘가에 은닉해두었을 것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찰이 사실은 수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뭐 단박에다 어디 은닉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건데 그 양반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속하게 조사가 됐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작에 작년부터 1년 전부터 17건가량의 고소 고발을 제출을 했는데 검찰에서 전부 다 각하 처리를 해버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와서라도 지금 뭐 인천지검에서 일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 파일 삭제한 겁니다. 이걸 왜 삭제했는지, 그리고 누가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되고요. 그 책임자에게 만약에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질 경우에 더욱더 명백히 그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겠죠. 뭐 외압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런가? 지난해에 우리가 4.15 부정선거가 이 추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달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 달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재직 중에 조국 사건에 그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아마 천분의 일 정도의 그런 정성을 들였으면 벌써 이4.15 불법 부정선거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야당 후보로 나서고 나서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나는 도대체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조금 그분을 아주 열렬히 저는 세상 살면서 인간을 열렬히 지지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너무나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못할 것은 잘못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입에서도 17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모두 검찰이 뭉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동환 변호사님이 기억하는 것도 한 17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시죠? 네네, 저희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한 고발을 건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거 정말,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걸 서울중앙지검이 많이 맡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열화 같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다뭐 어쨌든 최상층분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야당 후보로 나오셔서도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나는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다 갈아 쓰냐 정치해야 될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남자들이 변변히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백성들을 도탄에 많이 빠뜨렸습니까? 나와서 또 입딱 다물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잠깐 또 스쳐 지난 생각이 오늘 또 박사님하고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떠올려 봤어요. 그날의 광경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아실 겁니다.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도 그렇지만은 두 장이 본다. 완전히 본드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 제1계 국민에 불과하지만은 그 투표한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투표지가 만약에 내가 찍은 투표지가 다른 사람 거하고 본드에 붙어가지고 무효가 된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그다음에 주권 행사를 아예 침해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알게 된다면은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될것 같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투표지 말고도 그것을 전자화한 전자적인 그림으로 파일로 만든 투표지 이미지. 그것 또한 사실 투표지나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근거란 말이죠. 그거를 선관위 공무원이 삭제를 한다. 내가 국민으로서의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를 삭제를 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실까? 저는 그두 가지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그 최재형 지금 후보 국민의힘 그런 대권 후보도 이제 부장판사도 역임하셨고 그렇게 감사원장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선거 사무를 상당히 아실 거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아마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아마 역임했지 않겠습니까? 지방법원장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특수부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사범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법조인으로서 일생을 3, 40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4.15 총선 이후에는 통계적 변칙이 초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 이후에는 그 네. 지금 말씀드린 본드라든지, 그다음 투표지 이미지 삭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장기라든지 배추잎 투표지 같은 걸 보면은 그분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자기 한 표가 무참하게 그냥 소각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득실이나 이런 것은 후순이고 당연히 나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까발겨야 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판사나 검사 뭐 이런 분들은 국민을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법으로 이렇게 네가 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리는 위치에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내가 행사하는 이한 표, 내 진짜 이한 표로 진짜 내가 원하는 후보, 내가 원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네, 문제가 그래서일까요? 뭐 이런 굉장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보이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예, 참 그래도 그래도 좀 정치적 그런 표현을 쓰시네요. 씁쓸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뭐 그냥 완전히 야, 이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종으로 생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재검표라든지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대법관들의 처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이 말로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따르는 거야.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들은 지금까지 보여온 뭐 언행만으로는 아직까지 뭐 충분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사건 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를 뒤집어쓴 태블릿 예. PC를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더욱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조금만 더 바꿔 가지고 사실 원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출하는데 이번에 통합선거인 명부도 보니까 7월 8일 날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7월 뭐 28일인가에 그걸 제출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그냥 뭐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프린트물로 해서 그냥 이미지 파일로 내가 제출했더구먼요. 그게 원본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본을 그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임의로 편집을 해가지고, 아, 참. 그 선거인 명부라 시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심지어 그 일련 번호의 순서까지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뒤섞어서 제출을 했다. 저는 진짜 그 공무원의 머릿속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이거 법이고 뭐고 진짜 없구나, 이 선관이라는 것이. 심지어 저는 딱 그걸 봤을 때, 이거 범죄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딱 그랬습니다. 이거 공문서 변조죄 아닙니까?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그것은 공문서 위 명백히 공문서를 예. 변조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공문서를 위작, 변작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죄로 묶더구먼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은 사본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변조본을 제출한 거죠. 마치 이근영 씨가
지난 2020년 4월 16일 날 조작값을 보정값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조작을 한 값을 가지고 조작값이라 할수 없으니까 보정가를 표현한 것처럼 위변조본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언어 장난도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그 선관위 측에서도 뭐 정식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을 했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무윤리나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직무 그런 강령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사건을 의뢰한 자가 소위 변호사에게 위변조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럴 볼 때는 변호사 직무윤리상 이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아니면 위변조본을 제출했을 때 변호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어떤 행위를 할때그 법령에 위반되는 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출하도록 조언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한 윤리적인 제재를 받겠죠. 실정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본을 도대체 언제 생성을 했느냐? 누가 그 사본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원본과 어떤 관계냐?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적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그걸 특히나 대법원에다가 도대체 그걸 탁하니 내놓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경험이 있는 변호사분들도 대법원 재판에 위변조된 그런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경악하는 그런 그 일반 법원이 아니고 그렇게 보던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조 변조하기가 쉽습니다. 예. 쉽기 때문에 우리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법리가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섣불리 정식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법리로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대법관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고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뭐그 당시에 6월 28일 날좀뭐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이동환 변호사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움직이셔가지고 재북한 대법관이 그렇게 이제 질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제 공개적으로 원본 파일이 없고 삭제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싸움이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거고 또 길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정권 교체라는 것이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뭐할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때가. 그러니까 참 그렇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시간 가면은 입도 다물게 하고 언론도 그냥 취재도 못할 거고 보도 통제 다할 거고 집시법은 다 뭉갤 거고 감시 감독 할 거고 엊그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더니 한 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2년 전에 홍콩을 방문해서 홍콩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설마 중국이 우리한테서 그런 짓을 할수 있겠냐? 미국하고 영국이 지켜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한 오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저는 참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좀더 각성을 또 하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이동환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전자적인 장비를 이용한 선거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 장비로 이루어진 선거에 관해서 쟁송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전자 장비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전자 장비에 대한 검증을 지금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지난 6.28 당시에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 더 논쟁이 심해지면서 거꾸로 이제야 이제 그것을 검증할 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법원에서 이제 와서 뭐그 전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할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뭘 어떻게 할까? 의문이 있을 뿐이고요. 지금 사본만에 의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사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변명이 없다는 것밖에 보이지 없다는 것.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승기를 잡았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공개예요. 최대한의 공개. 선관위에서 그날 표를 센 다음에 그 대법관 분들이 이걸 다시 봉인을 하지 않고 다시 선관위한테 줘버렸다고. 저는 도대체 그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봉인을 해야죠. 당연히 하죠. 봉인하고 다시 또 CCTV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왜 일방 당사자에게 증거물을 왜 줍니까? 감정 안할 겁니까? 지금 감정물을 일방 당사자에게 줘놓고 감정 어떻게 할 건지 신청하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감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뭐 배춘입 투표지 이거 설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책임을 덮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아냐? 저는 이런 의문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소송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여러 변호사분들 모셨지만, 특히 오늘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관련해서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전후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방향,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은 또 재편집해서 내보내고, 또 중요한 부분은 더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서,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최대로 알리는 것이다. 또 알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을 대해 주시면은 우리나라니까, 예, 당신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힘을 대해서 진실이 완전히 그냥 세상 천지에 밝혀지는 날까지 힘을 모아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상식, 감사합니다. 이게, 저, 이,